고향 누리길은 제1코스, 칸산 누리길부터 제14코스, 바람 누리길까지 고양시의 상가들, 강과 호수, 명소와 문화재 등을 엮은 테마길이 조성되어 있고, 주로 평지나 작은 언덕길로 연결돼 큰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시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고누리길 14코스 걷기를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10월 16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총 10회 진행합니다. 매번 해설사가 동행해 코스 안내와 함께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고향 누리길을 걷고 싶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접수는 고향 누리길 누리집에서 누리길 함께 걷기, 시민과 함께 걷기로 들어가 희망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고향 누리길은 안내판과 이정표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초행길이라도 무리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14개 코스를 모두 걸으면 완주 증서를 받을 수 있고, 카카오톡 채널 고향 누리길과 친구를 맺으면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 곳곳에는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골목길이 있습니다. 시는 지난 2021년 고양시 관광특화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공모를 통해 밤리단길 디저트, 카페 거리, 식사동 구제 거리, 성파골 맛집 테마 거리를 관광특화 거리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일산 동구 밤리단 보냇길은 앤티크 소품점, 공방 등이 모여 이국적인 매력을 자랑하고, 식사동 구제거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빈티지, 구제 상품 매장들이 밀집되어 있어 보물찾기 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또한 성사골 맛집 테마거리는 식당과 카페가 옹기종기 모여 있어 여행 코스 중 하나로 둘러봐도 좋습니다. 경북 도민방송 박지은 기자였습니다.